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정의를 먼저 보면 이건 고립된 개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라는 정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각 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시스템, 서라운딩, 바운더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계면에서의 외부를 우리가 주위, 즉 서라운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스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부, 그리고 그 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부에 관심을 주고 거기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쪽이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서라운딩 주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내부의 시스템과 서라운딩 주위를 이제 경계 짓는 면, 그걸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또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고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닫힌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린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계는 열린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린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나 물질을 다 교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닫힌 개는 에너지의 교환은 가능하나 물질의 교환이 없는 부분이죠. 고립된 개라는 거는 에너지나 물질 자체의 교환이 전부 없는 그런 개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고립된 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들은 물질의 교환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열린 개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정의해야 할 부분은 일이라든지 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개로 힘을 가해서 얻어진 어떤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 열이나 일이나 열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는 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에너지 교환이 가능한 그런 경로라고 보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개로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이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과정처럼 주변에서 시스템에 일이 가해지게 되면은 주변에 의해서 시스템 쪽에서 일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일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면 이거는 플러스 부호,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서 주위로부터 시스템에 의해 열이 흡수되는, 즉 엔더섬의 흡열 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그 다음에 주위로 열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부호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호는 시스템과 개에서 그 주위에서 열이 출입하고 나가는 그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동이 되는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0도일 때의 물체와 0도씨일 때의 물체가 서로 열적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가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열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열의 이동은 온도차가 원인이 됩니다. 이1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